이구아수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세 나라가 만나는 국경지대에 자리합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강으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육로로 그 경계가 나뉩니다. 이렇게 끼가 쫙 있죠? 이 말은 여기는 아르헨티나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열 발자국만 더 가면 색깔이 바뀌어요. 보이시죠? 바로 브라질 국기 색깔인 거죠. 전 지금 브라질에 와 있는 거예요. 걸어서. 너무 재밌어요. 이구아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던 세 나라. 그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국경지대에는 각 나라를 상징하는 탑이 서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세 나라는 이구아수를 두고 참 많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나라의 국기가 있죠.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 국기가 보일 거예요. 한 150년 전, 즉 19세기 정도만 봐도 이 땅은 아주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이구아수 땅은 파라과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즉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 세 나라가 뭉쳐서 파라과이와 싸운 거죠. 그래서 파라과이의 땅이었던 이구아수 땅을 빼앗게 된 겁니다.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이 국경지대는 바로 그 역사 때문에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유럽인을 닮은 아르헨티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이들. 이분들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 과라니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s there any Guaranian village near here? Aquí en microcentro queda 5 kilómetros sobre la ruta. 5 a derecha, a derecha, de izquierda. Ahí comunidad, como naturaleza, sí. 과라니족이 이구아수 폭포 지역을 떠나 밀림으로 들어간 건 16세기 경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침략을 받고는 땅을 내줘야 했습니다. 저는 국경지대에서 만난 과라니족 할아버지의 소개로 한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Hola, hola. Roberto. Pao. Pao. Nice to meet you. Yeah. 마을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미션의 용감한 투사들을 기대했던 저에게 마을의 첫인상은 좀 의외였습니다. 창을 든 전사 대신 저를 반겨준 건 티셔츠를 입은 귀여운 꼬마 아이. 과라니족은 보통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모여 세네 가구 정도가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구아수 폭포를 찾는 관광객에 기대어 살아가지만 원래 과라니족은 대대로 수렵 생활을 해왔습니다. Es uno que a los guaraníes no era de nómada, no era lugar fijo, de trasladamos de un lado al otro lado por las alimentaciones de la naturaleza, animales, frutos, peces. Cuando en el lugar no se encuentra family de los guaraníes trasladaba Brasil o Paraguay. No había límite. Bandera, no. Para vivir en la selva de Bras. Aprender. Aprender. Amar la naturaleza. Amar. Selva. Amar. Respetar. 자연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며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라니족에게는 이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의미를 지닙니다. 발로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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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로미, 과라니어로. 굉장히 좀 에너지, 또 영혼 이런 거를 또 상징한다고 하시네요.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아이들이 전부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보지 못했던 카메라 구경이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데는 굳이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충분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진 건 제가 그린 그림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선물에 아이들이 더 큰 선물로 답해줍니다. 아이들은 어디가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밝고 호기심 많고 데려온 거 있으면 막 까르르 웃고, 그래서 짧지만 같이 놀고 또 재밌는 것도 보여주고, 네, 아주 즐거웠어요. 아이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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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베테. 그래, 아디오, 차오. 세계 3대 소금 사막의 하나인 후위주의 살리나스 그란데스로 향합니다. 염전으로 향하는 길인데 차는 작고 산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넓은 소금밭을 만났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소금밭입니다. 이 소금 사막의 이름은 살리나스 그란데스, 스페인어로 큰 소금밭이란 뜻입니다. 해발 3,500m,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고지대입니다. 알투라 3,500, 그러니까 고도 3,500. 여기 소금밭이 고도가 3,500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넓은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금 결정인 것처럼 육각형의 무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렇게 육각 이렇게 갈라진 게
이렇게 벌어졌다, 줄었다, 벌어졌다. 한마디로 소금 사막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닫히고 밤에는 열리고, 그래서 뭐 기압이나 날씨나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틈이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붙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무늬처럼 쫙쪽까지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 발 아래엔 눈이 부신 흰 소금밭. 안데스 산맥 가운데 자리한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해 이곳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너 에스 이니마지나빌레. 젠데. 너 이마지나빌레. 너 이마지나빌레. Cannot believe that it's true. It's too big. Like we feel like we are flamers. We are little things in a big desert, and it's just beautiful. 이 소금밭의 규모는 12,000 헥타르.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안데스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대단하다. 색깔이 되게 깨끗해요. 이곳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염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안데스 소금은 소금호수 바닥층의 침전물에서 얻어집니다. 안데스 산맥에 빙하 녹음물이 흘러들면서 소금층을 녹이는 겁니다. 보이죠? 이게 소금 깨끗해요. 이건. 이게 진짜 소금인지 먹어볼게요. 짠 정도를 넘어서 써요, 써. 더 많은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들은 한 해 딱 정해진 양의 소금만 생산합니다. 작업 방식 역시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는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소금 사막은 이들에게 안데스가 준 선물. 그들은 욕심내지 않고 오랜 시간 그 선물을 지켜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오랫동안 소금을 캐며 살아온 한 인디오 부족의 삶과 시간.